서울에 남대문 시장이 있다면 전주엔 이곳이 있다. 수십 개의 의류 상가들이 모여있는 전북 최고의 의류 시장 전주 중앙상가. 세상에 옷이란 옷은 다 모였다 해도 과언 아닌데 상가마다 스타일도 천차만별, 취향대로 고르기만 하면 누구라도 패션 리더로 변신. 가격까지 한 번에 비교가 가능하니 알뜰한 쇼핑까지 가능하다고. 전주 중앙상가 옷 사러 찾아오는데요, 옷도 다양히 많고 옷도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 이게 옷도 너무 싸고.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에게도 전주 중앙상가는 인기 만점인데 결혼 혼수용품 전문 상가로 명성이 자자하기 때문. 귀금속 매장은 물론 이불 포목점, 전국 최고 솜씨로 손꼽히는 태백 전문점까지 즐비한데 한 곳에 모두 모여있으니 쇼핑하기 편리한 건 물론 가격에 상품까지 꼼꼼히 비교 가능하니 알뜰하게 결혼 준비를 끝낼 수 있다고. 전주 중앙상가에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가 있으니 55가지 한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 되겠다. 맛 좋은 건 기본, 가격까지 저렴하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 명소로 등극. 점심시간이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여기가 싸고 반찬도 다양하고 맛있어서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부모님도 하고 자주 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잡숴보세요. 한번 왔다 하면 만족 100%. 기분 좋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 패션 혼수 전문 상가 전주 중앙상가에서 지금 와그락을 시장 발대가 시작됩니다. 와그락을 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그락을 시장과 이제 황기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유난히 박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혼수에 관해서는, 결혼에 관해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백화점, 그런 시장, 그런 상가, 바로 전주 중앙상가를 찾았습니다. 전주 중앙상가는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상가가 들어섰던 시절 약 30여 년 전에 무려 전주 시민의 80%가 이곳에서 결혼 준비를 하셨었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로 솜씨 좋은 태백점도 있고요. 그리고 금은방, 이불, 한복, 어쨌든 여러분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것이 바로 전주 중앙상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중보다 가격이 엄청 쌉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놀러 오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전주 중앙상가에서 전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와그락을 시장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이분이 분위기를 뜨겁게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의 주인공 이진관 씨. 요즘 신곡이 영자만 보여요. 아주 재밌어요. 이진관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이진관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자만 보면 가슴이 떨려 어쩔지 모르겠어요. 사랑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혼자야 너무 행복해. 이 영자만 보면 가슴이 떨려.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세상이 온통 영자만 보여요. 내 인생의 짝사랑은 없을 줄 알아서 사랑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세상이 온통 영자만 보여요. 세상이 온통 영자만 보여요. 와그락을 시작과 이제 전주 중앙상가에서 함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참가자들 만나봅니다. 첫 번째 참가자 김점례 씨 준비하신 노래 무슨 사랑.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휴 멋쟁이시네요. 여러분 아유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중앙상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만나려고 이렇게 오늘 큰 맘 먹고 나왔어요. 에이. 왜냐면 중앙상가도 좋게 소개할 일 있고 에이. 오빠도 좀 만나보고 싶고 에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봤더니 너무 잘생겨.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요? 올해 6학년 3반이에요. 6학년 3반이요? 에이. 근데 옷을 이지경으로 입고 다니는 거야. 왜냐면 상가에서 이지경으로 입으랴. 아 그럼 상인이셔? 아니 근데 네. 언니는 손님이 오면 네. 손님들이 좋아하겠어. 좋아해요. 사랑해요. 여기 앉아있어요. 저 뭐, 단골집 여기요. 이 누님 저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거기 쭉 앉았네. 단골들 이쪽에도 있고 지금 옷들 그지 뭐 다 입었어. 싸게 팔아 비싸게 팔아. 아 조용히 좀 해봐. 알았어 오빠. 알았어. 알았어. 싸게 팔아 비싸게 팔아. 싸게. 예. 네. 그러니까 완전 어디 다른 시장보다도 백화점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백화점 뭐들어 입어? 그래. 비싸기만 하지. 응. 이렇게 상가 옷을 입고 쌈박쌈박 해마동 사 입어. 멋지게 언니, 그냥. 근데 옷은 이쁜데 네. 몸은 별로니까 몸은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몸은 옷을 그냥...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옷은 이쁜데. 차에 나 표시나 해야겠구만. 이 어머니는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아. 장사도 잘하고 옷도 그냥... 잘 입고 춤도 잘 추고. 그렇고, 예, 춤도 잘 친디. 이게 복장이 춤 복장이요. 그래요? 응. 한번 오늘 그냥 끝내 줘보라. 응? 아이고 여기 사돈들도 오고 겁나게 와버렸는데 어떻게 춤을 춘대 또. 아따 사돈이. 예? 벌써 사돈이 밥 먹여줘? 지금은 사돈이 어디 갔어? 와그라글 시청자 여러분, MC가 다음 주부터 이 누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 그나저나 상가 많이 사랑해 주죠. 그러면 춤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춤 한번 채워갖고만. 박수가 나와야지. 박수가 나와야요. 박수 안 치면 안 춤을 못 하네. 야, 여러분, 자 보세요. 뒤로 돌아봐봐요. 뒷모습은 20대에서 30대 후반이요. 앞모습은 에이. 아니, 진짜 멋쟁이시네. 예, 와그라글 시장 가요제 MC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출연자입니다. 김건우 씨 준비하신 노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른 저 힘찬 연어들처럼. 여러분 박수로 안녕히 계십시오. 남성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금암동에서 왔습니다. 흐르간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yeah.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엄듯 고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오늘 전주 중앙상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대부분 우리 주부들, 어머니들이 정말 쇼핑하기 정말 좋은 곳,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도 쇼핑하기 좋은 곳이 바로 전주 중앙상가라고 합니다. 전주 중앙상가는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들어가시면 논스톱으로 한 번에 다 쇼핑을 끝내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잠깐 쉬어가면서요. 이분 만나보는데요. 이분 목소리 한번 들으면 흠뻑 빠져든다고 하네요. 서윤 씨입니다. 미련한 사랑. 박수로 안녕히 계십시오. 서윤 씨. 사랑에 취해본다 그 옛날 그 사랑을 사랑했던 그 사람을 추억 속에 묻어둔다 가슴에 묻어버렸다 내 가슴에 떠오르는
잊지 못해도 이제는 너를 보내련다. 미련한 내 사랑을 취해본다 사랑에 취해본다. 그 옛날 그 사랑을 사랑했던 그 사람을 추억 속에 묻어둔다. 가슴에 묻어버렸다. 내 가슴에 내 사랑을 잊었다 생각하지만 술에 떠오르는 미련한 내 사랑을 주전에 눈물 흘려도 내 사랑 잊지 못해도 이제는 너를 보내련다. 미련한 내 사랑을 내 가슴에 내 사랑을 못해도 이제는 너를 보내련다. 미련한 내 사랑을 이제는 너를 보내련다. 미련한 내 사랑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오늘은 혼수, 패션 그리고 뷰티의 명가 우리 전주 중앙상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참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은데 좋지요? 이 좋은 분위기에 더 아주 예쁜 우리 딸들 같은 우리 손녀딸 같은 예쁜 아가씨들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4인조 트롯 걸그룹 레이디티입니다. 박수로 내주십시오. 레이디티!
자, 와그락을 시작한 거 이제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정정래 씨 준비하신 노래 잘하실 것 같아. 고추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하시고요. 준비하신 노래 유리벽 사랑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도환입니다. 어떤 일 하세요? 저는 개인 택시 하고 있습니다. 아, 택시 운전? 네. 우리 저 선생님 택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사람들 보는데 손님들 즐겁게 해주는 뭐 어떤 거 없어요 혹시? 저는요 노래를 네.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제가 노래를 이렇게 저 때로는 불러주기도 하고 네. 또 제 목소리가 김상진 씨 좀 닮아가지고 조금 해보고요. 또 저기 저 김부자 씨 거 조금 한 소절 해볼게요. 김상진 씨, 김부자 씨. 자, 김상진 씨부터 출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맞나? 세 갈래 길 삼거리에 애가 저문다 맞대. 알겠다. 자, 다음은 김부자 씨. 간다고 잊을 소녀 그 많은 사연을. 우와, 똑같아. 김부자 씨하고 똑같아. 가사가 똑같아. 박수 좀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다음 출연자 조윤래 씨 준비하신 노래 12줄 출발합니다. 박수! 어머나.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달빛 싫은 가야금 소리 한줄을 동기면 괜히 생각나고 또 한줄을 동기면 술 맛이 절로 난다 잘하셨어. 잘하셨어. 저 오늘요. 부재춤 장기 자랑을 해달라 했더니 노래 안 하면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너다시 저 노래 부른 거예요. 부채춤을 잘 추셔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노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외우고 노래... 나서 부채춤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박수 주시면 부채춤 갑니다. 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박수!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전주 중앙상가.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분이라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타지에서 중앙상가를 찾는 분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쇼핑하시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한식 뷔페가 있습니다. 한식 뷔페는요 음식이 무려 55가지가 나온답니다. 55가지인데 가격은요 여러분 9,000원입니다. 9,000원 그리고 65 어르신들이 오시면 할인까지 해줍니다. 시장하시면 쇼핑을 안 하시더라도 오셔서 한 번씩 드셔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수 김수희 씨 좋아하세요? 네. 얼만큼 좋아하셔? 많이요. 많이 좋아하시지? 네. 가수 김수희 씨를 넘어서는 예쁜 딸 이순정양 찰떡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순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두 분인데요. 서재홍 씨, 윤상준 씨 준비하신 노래 말하는 대로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둠을 담아도 동탄을 나누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는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밥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 끄덕였지. 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댈 믿는다면 맘 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 분 관계가 궁금합니다. 어떤 관계? 그냥 형 동생 관계입니다. 예. 후배 선 제가 후배고요. 예. 선배 선배 후배. 네네. 아 그러면 저 학생이시고. 네. 아 부모님들은 어디 계셔? 어 지금 저 앞에 계십니다 여기. 어머님이랑 할머니. 네. 예. 아 엄마가 오셨어요? 네. 엄마는 그럼 집에서 살림하시고. 아니 지금 여기 중앙시장 상가에서 옷가게 하고 계세요. 아 그럼 진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우리 엄마 저 상인이시니까 고생하시니까 상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홍보 좀 하세요. 네 여기 중앙시장 여기 상가에 칠면조라는 옷가게를 하고 계세요. 멋쟁이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칠면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아들도 똑똑하게 잘 뒀네. 너도 좀 얘기 좀 해봐. 저는 칠면조 흉내 내봐. 칠면조 그래 칠면조 흉내 낸데 칠면조 칠면조가 그냥 해봐. 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니 본 적이 없어. 우리도 본 적 없어. 칠면조 해봐 그냥 해봐. 자 그냥 칠면조 나도 본 적 없어요 그냥. 자 칠면조 시작. 아 소리를 내줘야지. 내가 볼게 그냥 이런 거. 그거 다시 해봐 저 앞에 보고. 네 앞에 자, 보고요. 칠면조 자 칠면조
우리 아들 잘했죠? 노래도 잘했죠? 예, 네, 우리 두 아들한테 박수 좀 크게 한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와그락을 시작한 거 이제 마지막 참가자가 되겠습니다. 소정혜 씨 준비하신 노래 미운 산에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와그락을 시작한 거 이제 참가자들 노래 다 들었고요. 이제 심사 결과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 발표를 해드리고 그동안에 오늘 또 재밌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가수입니다. 노래 너무너무 잘해. 트로트계 디바 여러분들의 가수 김영임 씨의 무대입니다. 김영임 씨! 지금도 한창 때란 거
이제 심사 결과가 제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정말 열심히 해주신 우리 전주 시민 그리고 상인 여러분에게 여러분 박수 좀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자, 와그락을 시작하죠. 이제 시상 진행하는데 먼저 인기상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상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종서 상인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인기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인기상 수상자 축하합니다. 무슨 사랑 부르신 김정배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허. 네, 오늘 예, 꽃바구니도 받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는 오늘 제가 별명을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까불이 어머니. 예, 아주 이쁜 까불입니다. 자, 계속해서 장려상 시상하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임찬 연어들처럼 김건우 씨 축하합니다. 잘 불러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장려상. 네. 자, 이제 와그락을 시작가요. 이제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우수상 수상자 유리벽 사랑 부르신 박두환 씨 축하합니다. 예. 자, 택시 운전하시고 자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의 말이 되시는 박두환 씨 축하합니다. 자, 이제 최우수상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와그락을 시장가요제 최우수상 전주중앙상가편 최우수상 수상자 서재홍 윤상준 두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젊은 상가상인 자제분 그리고 후배 축하합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자, 와그락을 시작하죠. 오늘은요, 훈수 폐백, 그리고 패션의 중심지 전주 중앙상가에서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혹시 안 오신 분들은 전주 중앙상가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우수상 수상자 서재홍 윤상준 씨 앵콜송 들으면서 황기수는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노랫말 가사처럼 말하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모두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눈을 감아도 통장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왜 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여기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겠지만 결혼에 관해서는 그냥 다 해결을 해드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도 반가워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새 신랑 같으셔? 아, 큰 신랑인데? 그래요. 아, 근데 네. 워낙 신랑 신부들을 많이 만나셔서 네.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예예. 예. 우리 저 전주 중앙상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전주 중앙상가는 전라북도 도내에서 네?
규모가 가장 큰 그렇죠. 패배. 패배. 또 혼수. 남성복. 남성복. 또 여성복. 여성복. 또 신발. 신발. 또 금은 보석. 금은 보석. 안경. 안경. 아. 아주 저렴하게 네. 네, 여러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뒤가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화려하고 번들번들하고 반짝반짝한데 지금부터 자세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회장님 나 더워 죽겠네. 옷 좀 보지 할것 같은데? 그러면 응. 새 신랑 돼갖고 응. 옷 좀 벗겨줘봐. 아 진짜? 응, 벗겨줘봐. 네. 뒤부터 아, 이렇게 오. 왜 이렇게 어색하시대? 그렇죠? 네. 그리고 앞 고름을 좀 풀러줘. 오, 큰일 났네. 네. 불 끌까? 야, 이게 엄청나구만요. 아, 참가하고 싶네. 응? 아, 오셨어요? 어, 이 집으로 가는 겨?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진짜로 보네? 어메. 아이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우리 지금 여기가 말이에요 아주 오래된 집이라고 횟수로 몇 년 됐을까? 30년 됐죠. 30년 중앙상가 응. 시작해서 12번째 입주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랑 신부 만나셨겠네. 많이 만났죠. 응. 몇 쌍 정도가 될까? 한 500쌍은 넘죠. 500쌍. 네, 우와. 1000쌍은 안 될 거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아. 취급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취급하는 건 응. 신랑 신부 옷부터 옷. 또 여기 수의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에 제일 좋다는 응. 자만 오는 사람 없는 음이온 입을 내가 전라북도 송파에 원래 음이온 입을 구경 좀 시켜줘 봐봐요. 음이온 이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한번 나도 구경 좀 해보게. 우리 20분만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음이온이 딱 흘러요. 어. 그냥 지금 음이온 측정은 뭐 안 나오거든. 그러면 근데 이러고 있다가 예. 15분 넘으면 음이온이 딱 나와 몸에서. 그러면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 뭐요? 그 각시하고 이렇게 누우면 이게 반응이 좀 오나? 하여튼 다른 건 그건 저 안 해봐서 몰라. 그리고 이것은 술 한 잔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이놈을 덮고 있나면 깨우기 나네. 결혼에 관해서 이제 이불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불 여기서 다 해결되고. 그렇지. 시어머니도 이거 해달주면. 응. 폐백으로. 뭐 최고 좋은 거지. 시어머니 건강 이불 어머니 해왔어요. 뭐 이런 이불이 어디가 있까 아니? 없지. 없지. 전라북도 우리 집만. 없지. 없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한복. 한복에 관해서는 또 이제 모두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전통시장 우리 상가들 이렇게 사장님들 만나보면 이 덤이 많잖아요. 여기는 덤이 많은데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조금 어려운 신랑들은 전부 공짜예요. 나 어려워. 그럼 해줄게 한번. 나 근데 신랑 아니요. 안 해도 해줘. 아니 없는 사람은 무조건 공짜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내키면 그냥 아, 내 키는 내가 다 했죠. 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돈이 없겠다. 아, 그러면 알아서. 무조건이야. 그래야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그럼. 커줘야 애들이 잘 되지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계속 많잖아. 그러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한 말씀 하셔. 우리 집은 어떤 집이다? 하여튼 우리 집은 중앙동 같이 뭐 이쁘게는 안 해놨지만 모든 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다 와서 중앙상가로 오세요. 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좀 없다면은 내가 그냥 무조건 해줄게. 하여튼 누구든 오세요. 근데 있으면서 없다고 하면 절단 내는겨. 그렇지. 우리는 다 조사해요. 어쨌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말로 정도 있고 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전통시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훌륭하십니다. 아니 근데 회장님은 좋으시겠죠? 왜냐면 이렇게 좀 열심히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기운이 막 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젊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손님들이 엄청 많네. 그럼 중앙상가 최고. 많으니까 좋지, 많으니까.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잠깐 일어나 와봐요. 어디 사장님이요?
나 여기 멋쟁이. 멋쟁이? 응. 내가 멋쟁이잖니. 응. 가만있어 봐. 멋쟁이 집에 한번 가봐봐. 아니요, 나. 멋쟁이 집에 가보자고. 아니, 왜 그래요? 아, 참고. 멋쟁이가 어디야? 일로 와봐봐. 이미 멋쟁이 출세였네. 여기 몇 년 동안 장사했어요? 11년이요. 11년? 11년 차는 거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돼요. 그러니까 단골 손님 꽤 많다라는 얘기 아니야? 네. 손님을 끌어들이는 어떤 노하우. 언니 예뻐요. 언니 죽여줘요. 어머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장사가.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꼭 옷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장사들이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이왕 하는 거 즐겁게 그렇지. 해야지. 아니 나 저 돈 벌게 해주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그냥 불친절하게. 에 없어요. 에 골라봐요. 이거는 아니야. 그럼 그날은 장사 꽝이에요. 그럼 이 양반이 아주 장사를 제대로 할 줄 아시는 분이네. 그러면 또 소개해 줄 만한 가게가 어떤 가게예요? 그 누구? 누구를 소개해 줄까? 아니 하도 많으니까 그냥 내가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 어제 장사 많이 해요.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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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야 정말 많네요. 어? 여기 점포가 500개 정도 돼요? 360개. 아이고 엄청나네. 멋있네. 이야 근데 실제로 만든 아니 이 집이 또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제 인견 옷을 주로 여름에는 많이 팔고 있고요. 인견? 네. 인견 많이는 들어봤는데. 네, 남에서 이렇게 뺀 실로 만든. 그러니까 시원한 옷? 네. 잘 돼가지고 아주 시원해요. 근데 굉장히 멋스러워요. 예. 네. 예식장을 입고 가거나 어디 뭐 잔치집에 입고 가도 아주 고급스럽고 좋잖아요. 고급스럽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예요? 이런 것은 한 20만원대 돼요. 아니 근데 요즘 보통 뭐 입을만 하다면은 그 정도 줘야 되니까. 예, 근데 훨씬 실용적이고 멋스럽고. 예예. 그러면 여기 사장님 몇 년 운영하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화장품 가게를 한 20년 했고요. 네. 옷 가게는 한 10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앙상가에서 30년 있었어요 제가. 중앙상가 너무 좋아요. 편하고 많은 고객들도 만날 수 있고. 이거 봐요. 30년을 있으면서 중앙상가 편해요 하는데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편해요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인도 편하면 고객은 더 편한 거예요. 아 상인이 마음 편한데 상인이 마음 편하면 고객이 뭐 얼마나 고맙겠어.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 가족들이 같이 하는 사람은 없고요? 딸이 있어요. 제가 저기도 하거든요. 저기 화장품 가게 하다가 네. 저희 딸한테 딸 어디 있어요? 딸이 저기 딸이에요. 이 집이요? 엄마가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 따님은 몇 년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저요? 네. 9년? 9년 정도. 아 그럼 중학생 때부터 여기 장사했어요? 아니요. 대학 졸업하고서. 아 근데 엄마가 여기 중앙상가가 좋으니까 내 딸도 여기서 장사하게끔 해준 거구만. 그쵸. 아, 취업을 안 내보내고. 그렇지. 취업하는 것보다 차라리 장사를 배워라 이게 낫잖아. 해보니까 우리 중앙상가는 어떤 상가다?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이제 쇼핑 공간이 이제 에어컨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옆에 이웃들이 같이 있으니까 서로 상부상조도 하고. 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가방도 있고 뭐 액세서리 별거별거 다 팔아요. 자파에 자파? 네 패션 자파예요. 가격대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가격대는 이제 좀 저렴한 거는 한 3만 원대부터 이제 좀 좋은 거는 이제 10만 원대 제품들.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럼요. 소금인데 이런 거는 3만 원대. 아이고. 아니. 가볍죠. 가방도 이쁘고 가볍고. 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구만요. 일단 제품은 좋고 또 눈으로 직접 보고 본인이 마음에 들면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10년 장사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서 계속 장사하셔서 여기 중앙상가 토지대 가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이 다음에 딸 나면 딸도 여기서 또 장사시키고. 네. 네 엄마가 장사시킨 것처럼. 3대로 내려가겠네요. 3대까지 가야죠. 이게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이 360가구대요. 아니 그러면 전주에서 여기 얼마나 오래된 시장이에요? 지금 한 30년 정도. 30년? 네 30년. 아 그러면 사장님도 30년 되신 분은 초창기 그냥. 그렇지. 아 초창기 그냥. 이번에는 어디요? 우리 저 안경사랑. 안경집도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게 없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보면은 시장 안에 안경점. 네. 이게 언뜻 매칭이 안 되거든요. 전국에서 봐도 이렇게 큰 매장이 뭐 없거든요. 드물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매장이 있겠는데. 네. 여기가 전에는 백화점이 생기기 전에 아주 번성했죠. 사장님 몇 년 하셨어요? 저 오래 했는데요. 한 몇... 40년 했는데. 안경만? 네. 여기서는? 여기서는 한 10년 했죠. 아, 네. 사장님의 어떤 남다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시력을 재는 거에 있어서는. 네. 기계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저 자각적인 방법과 타각적인. 네.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병용이 돼야 제대로 안정이 나와요. 그렇지. 타각적은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자각적이라는 것은 본인의 노하우를 해갖고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것인데. 네. 그걸 자름으로 해갖고 편하니까. 검들이 자주 오죠. 예. 그런데. 예. 나 온 김에 사장님한테 좀 자문 좀 하나 받을게. 예, 예. 여름이잖아. 예. 여름이면 선글라스를 써야 돼요. 예.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야, 예. 예. 그러죠. 어떤 안경이 나한테 어울릴까 한번 봐봐요. 아이고, 여기 선글라스도 많네. 예? 야! 아주 특이하게 한번 써보세요. 야! 느낌에 아, 좋은데? 자, 거울도 한번 보는 것 같이 쓰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거울을. 엄마, 여기 선글라스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뭐든지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혹시 안경, 선글라스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경사랑 우리 중앙상가로 오시면 됩니다. 맞지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야, 여기 오니까 회장님 그냥 분위기가 좋네. 그냥 사람 사는 맛이 나네. 우울한 사람도 여기 오면요 그냥 우울증 다 없어져. 그냥 자주 오셔. 안 사도 돼. 맞죠 안 맞죠? 맞아요. 그럼 그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회장님 여기 전주 중앙상가 우리는 이런 시장이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와그라그 왔기 때문에. 네. 장사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와그라그 여기 뭐 중앙상가가요 와그라그 와그라 시끄럽고 제일 중요한 거죠. 오면은 그냥 편해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울하신 분은 전주 중앙상가로 오시고 그리고 돈은 좀 적은데 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도 그냥 오세요. 안 사셔도 됩니다. 오시면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는 전주 중앙상가로 다 같이 오세요.